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총선이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우리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투표하고 싶으신 마음이실 겁니다. 한동훈은 22일 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로 뛰겠다.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 끝난다 라고 읍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윤석열 정권 끝내려고 지금 국민들이 전국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끝장내야죠.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입틀막으로 칼틀막으로 틀어막고 본인 가족과 측근들 살기에만 급급한 정권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끌어내려야죠. 해서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갈등과 분열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한 말이죠. 그런데 이미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은 양문석 후보를 흔들고 민주당을 자꾸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으려는 일부 세력들이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름 아닌 선대위원장직까지 맡고 있는 김부겸 위원장이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분이 시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시민운동을 할 때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다.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렇게 극단적 언어를 써가면서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모멸감을 줄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도를 넘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아직 당이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선거에 미칠 영향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양문석 후보에 대해 재검증을 해달라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도 표현의 자유라고 일축을 했고 유시민 작가도 그럴 시간에 이재명 대표나 지켜라 라고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양문석 후보를 못 흔들어 안달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도 SBS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양문석 후보는 도덕성 최하점을 받았는데도 공천 과정을 그냥 통과했다. 선당 후사의 모습이 필요하다. 공관위 단계에서부터 양 후보의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묵살됐다라고 주장하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일어난 일까지 언급을 하며 기레기들에게 먹잇감 주고 당내 분란을 자초하는 의도 대체 왜들 이러는 걸까요? 개파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세력이 커지는 것이 두려워서일까요? 지금 분위기가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 곳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힘당 후보를 앞지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막 쏟아나오는데 총선에 찬물을 끼얹고 싶은 걸까요? 참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설령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속으로 삼켜야 하거늘 방송에 나가서 이 무슨 작태들인지 정말이지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춘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기자가 조국 신당의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윤석열도 싫고 민주당도 싫어서라고 답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역시도 아주 의도적인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국 대표께서 조국 혁신당이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도 싫은데 민주당도 싫어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지원 원장께서 그 조국 혁신당 명예당원 같은 걸 수락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 혁신당 대표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네네. 민주당이 싫어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싫지만 민주당도 싫어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마 조국 대표께서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오보 아닐까 생각하고 혹시 뭐 잘못 표현했거나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전 대표, 우리 민주당의 이번 국회의원 후보께서 조국 혁신당의 명예, 뭘 한다고요? 명예당원. 명예당원 하겠다고. 우리 옆에도 계신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 분명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라면 당연히 명예당원을 하더라도 더불어민주연합의 명예당원을 하셔야지. 설마 그 조국혁신당의 명예당원 얘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박지원 씨가 늙어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보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는데 오보 맞습니다. 조국 대표의 정확한 워딩은 첫째는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우리 국민들 마음 안에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 무책임함에 대한 분노와 울분, 실망 이런 감정이 가슴속 깊이 켜켜이 쌓여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마음을 대변해주고 자신들의 뜻을 대신 주장해줄 정치 세력과 정치인이 적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다. 지금 민주진보진영의 맏형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은 또 중도층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언이나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 울분을 표출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등장을 해서 민주당보다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강력하게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박수를 보내시는 것 같다. 그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도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윤석열도 싫고 민주당도 싫어서라는 말은 기레기들의 장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난질을 통해 민주당 지지자들을 더 흡수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우군보다 아군이 많아야 한다라며 몰빵을 강조했고 오늘도 역시나 같은 맥락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효과도 있을 거라 봅니다. 정치 저관여층은 민주당과 조국신당이 같은 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해서 조국신당을 민주당의 비례정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 조국신당이 계속해서 지민비주를 앞세우기 때문에 언뜻 보면 민주당과 우리는 같은 당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해서 민주당과 한몸인 비례정당은 바로 더불어민주연합이다. 해서 비례대표 투표할 때는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홍보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편 국힘당은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폭망할 분위기를 감지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훈이 이종섭을 소환하고 황상무를 자진시켜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오히려 야 이거 어디서 건방을 떨어, 니들 요구 받아주면 내가 고개를 숙이는 건데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아?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윤석열이 이종섭과 황상무 지키기에 나서자 국힘당에서는 지금 법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납득을 못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선대위 관계자가 말했고 또 대통령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라고 영남의 초선 의원이 격앙된 반응이 나왔고 서울의 한 후보는 한 주민이 대통령실 입장 나온 걸 보고 대통령이 국민을 이겨먹자는 소리냐라고 하더라. 이 정도면 선거하지 말라는 소리다. 지역에서 뛰는 후보들은 힘이 쭉쭉 빠진다라고 비토했다고 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걸 이제서야 알다니. 한동훈이고 누구고 할 거 없이 백날 첫날 돌아다니며 떠들어 봐야 문제는 윤석열인데 이제서야 그걸 깨닫다니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뒤늦게 깨달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다 해서 달라질 게 없습니다. 어제 이태원 참사 당시에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의 재판 중에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판사, 용산서 업무가 과부하에 걸려서 형사과도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취지로 말했던 게 맞냐? 최을천 전 용산경찰서 형사과장. 네, 집회 동원이라든가 때로는 경호나 동원 수요 뭐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판사, 그 이유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이냐? 최 전 과장, 그 무관하지 않다고 제 생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유는 대통령실이 용산에 이전을 하면서 인력이 부족해 생긴 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수조원씩 들여 용산으로 이전을 하더니 참사를 만들고 또 청와대는 연회장으로 쓰고 2중 3중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는 이 무도한 정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심판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저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지역구도 민주당, 비례정당도 더불어민주연합을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